남친한테 아이유가 예뻐? 내가 예뻐? 물으니까 그걸 말이라고 대답했는데 무슨 뜻이죠? 정원님,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고 하세요? 지금? 아이유가 예뻐? 내가 예뻐? 아이유보다 예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이유보다 예쁜 분은 그 질문을 안 해요. 아이유보다 예쁘실 순 있어요. 근데 아이유보다 예쁘면요, 저런 질문을 안 해요. 솔직히 차은우가 잘생겨서 내가 잘생겼어 라고 하면 차은우라고 할 거잖아요. 아니요, 대답도 안 해요. 남자친구가 그런 질문하면 여자분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대답도 안 해요. 차은우가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그러면은 차은우 이렇게 정상적으로 대답할 것 같아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옆에서 차은우가 잘생겨서 내가 잘생겼어, 아따마 술 맛 떨어지고 그러면 아따마 누가 차은우 이렇게 답해요? 그렇게 안 해요.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뭐 다양한 대답이 나오겠지만은 차은우라고 정상적으로 답 안 해줘요. 남자친구가 박보검이 잘생겼어, 내가 잘생겼어, 니 요새 본드 하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 비실비실 웃으면서 너라고 말하면 기분 나빠할 거면서 너. 아이, 야, 네가 더 잘생겼어. 네가 차은우보다 더 잘생겼어. 아, 진짜 난 그렇게 생각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질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은 데서. 아, 차은우가 잘생겼냐고, 네가 잘생겼냐고? 지하철에서 사람들 웅성웅성. 야, 미친 거 아니야? 아, 자기야, 차은우가 잘생겼냐고, 자기가 더 잘생겼냐고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점점 주변이 웅성웅성, 웅성웅성. 야, 미쳤나 봐. 야, 뭐야. 혼쭐 내줘야죠. 원점으로 돌아가서 100% 남자의 입장에서 제가 물어볼게요. 그딴 질문을 왜 하는 거? 수지가 예뻐, 내가 예뻐? 김태희가 예뻐, 내가 예뻐? 신민아가 예뻐, 내가 예뻐? 그걸 왜 물어보는 거예요? 봐봐. 네가 더 예뻐 라고 하면 좋아요? 아, 그러면 내가 할게. 근데 뭐가 좋아? 너가 더 예뻐 라고 말하면은 그걸 믿고 기분이 좋아요? 그럼 그렇게 대답할게. 근데 뭐가 좋아?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침착맨님은 진심을 담아서 와이프가 더 이쁘다고 하셨어요. 이런 진심을 보고픈 듯. 진심이 아니면 농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지. 근데 수지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진심으로 수지가 더 예쁘다고 생각해요. 나는 빈말을 하란 얘기야? 뭐지?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수지가 더 예쁘다고 생각한다고. 그럼 대답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겠죠. 보통의 센스를 가진 남자친구면 보통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냥 남자의 입장에서 조롱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남자의 입장에서 이 질문은 뭘까? 라고 생각이 들긴 한다는 거지. 거짓말인 걸 알아도 그냥 예쁘다고 해주는 게 기분이 좋아요. 그만큼 나를 좋아한다라는 뜻이랄까요? 널 좋아해요. 너를 원래 좋아해. 너를 사랑해. 수지를 사랑하진 않아요. 나는 아마 그런 질문 받으면 할 거야. 다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지. 그것 빼곤 다 이해가 되는 것처럼? 아니요. 서로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이해 안 되는 게 뭐 한두 개겠어요? 근데 뭘까? 궁금한 거지. 마르님, T예요? 놀랍게도 저는 F입니다. 드디어 나올 게 나오고 말았네. 오빠 나 요즘 좀 살쪘어? 그 순간 저는 바로 눈을 찌르고 미안. 방금 시력을 잃었네. 미안해. 정답. 어디가? 가슴이? 너가 글래머라는 칭찬을 하기 위해서 어디가? 가슴이? 이렇게 말한다고. 가슴이 없으면 어떡해. 75A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면 내가 눈을 안 찔러도 아마 여자친구가 찌르지 않을까? 돌아오는 반격기. 왜 가슴 큰 여자 만나고 싶어? 살쪘냐고 물어봤는데 뭔 동문서답이야. 뭔 똥말른 소리 하고 있어. 나 살쪘냐고. 누가 봐도 75A인데 그러면 뭐 가슴한테 도움 요청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지. 머리 묶은 게 예뻐? 푸는 게 예뻐? 이거 대답해 봐요. 모르겠다. 머린다. 머린다 막. 그만. 나 뭐 달라진 거 없어? 어제보다 늙었다? 근데 저건 진짜 왜 물어보는 거예요? 나도 몰라. 왜 물어보는데? 본인이 쪘다고 생각하면 쪘겠지. 본인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안 좋겠지. 근데 머리 커트하고 왔는데 못 알아보는 건 좀 심하지 않나요? 제가 이제 이 머스마드를 위한 변명을 좀 할게요. 한 5cm 정도는 몰라요. 1cm 택도 없고요. 한 5cm까지는 몰라요. 남자는요, 한 20cm 정도 자르면은, 자기가 이발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제일 중요한 거, 그런 거 몰라도요, 자기 여자친구 사랑해요. 머리 컬러는 알아보나요? 초록색은 알아봐요. 탈색, 레게 머리, 드레드, 애쉬 브라운이랑 초코 브라운은 모름. 달라요? 얼마나 브라운인데? 뭐, 많이 브라운이에요? 최근에 긴 머리에서 단발로 잘랐는데 직장에 여쌤들은 다 머리 잘랐네요? 부터 말하고 남쌤들은 아무도 얘기 안 함. 제가 직장 동료 머리 자른 것까지 알아봐야 돼요? 진짜 긴 장발이었는데 칼단발로 자르고 출근했어. 과장님이 어? 야 박대리! 팀 아니 이번 달 실적 아주 좋았어. 그러고 가요. 그냥. 머리카락 얘기 1도 안 물어봐요. 아무 관심 없어요. 무슨 뭐 직장 동료 남자들한테 뭐 그런 걸 기대해요. 정리하자면은 진지하게 마무리할게요. 이제 마지막 인사할 거야. 기다려. 아 예쁘다. 그래서 이 알아보냐 안 알아보냐 뭐 머리를 자른 걸 알아보냐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뭐 그걸 알아봤냐 안 알아봤냐 이런 거 말이죠. 난 이게 남자의 사랑을 측정하는 그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엉뚱한 얘기를 나는 하고 있다고 생각해. 화장품 같이 골라주겠다고 하는 남자보다 그냥 모르는 남자가 나아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봤어요? 좋게 말해서 세심하고 이제 나쁘게 말해서 잘게 쪼개서 보는 남자가요. 다 좋지 않아요. 여자친구 머리카락 1cm 자른 거 바로 캐치하는 남자요? 보통 아닐걸요? 근데 왜 남자는 여자의 변화를 모를까요? 그냥 몰라요. 중요한 정보가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남자는 이렇게 봐요. 흐릿하게 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내 여자친구 사랑해요. 아끼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랑 머리 커트한 걸 알아보고 안 알아보고랑 하등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여자적인 관점으로 남자의 그 마음을 확인하고 한다라는 생각을 나는 하는 거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자분들이 자기 남자친구의 마음을 확인할 때 뭘 봐야 되나? 내 옷 색깔 바뀐 거, 내 머리 색깔 바뀐 거, 머리 커트한 거 이런 거 제깍제깍 캐치해주는 남자 그런 걸 보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알든 모르든 나를 사랑할 수도 있고 별로 안 사랑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기준이 아니야. 남자를 볼 때 뭘 봐야 되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남자가 어떤 부분을 감내하고 어떤 변화를 감내했는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남자가 나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억제하고 자신의 어떤 것들을 감수하고 있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야. 머리 색깔 바뀐 걸 알아주냐 몰라주냐 그런 게 아니고 너무 미시적이야. 이런 그 관점이 솔직히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핀트를 그렇게 잡지 말라고 그런 피상적인 걸로 그래 뭐 물어볼 수 있지. 근데 거기에 무게를 두면 안 돼. 그럼 남자는 사랑 확인을 어떻게 하나요? 남자는 이제 차 엔진오일 딱 바꾸고 여자친구 태운 다음에 자기야 내 차 뭐 달라진 거 없어? 모르겠다고? 잘 봐봐. 달라진 거 없어? 사랑하는 내 여자가 내 차 엔진 오일 바꾼 것도 모른다? 힘들어요. 나는 그런 여자랑 계속 만나기 힘들어요. 아, 왜 몰라? 벌써 나가는 게 다르잖아, 벌써. 내 얘기를 들을 때 어때요? 그게 뭐가 중요해라는 생각이 들죠? 맞아요. 내가 널 사랑하는데 머리카락 1cm 자른 걸 캐치하지 못한 게 뭐가 중요해가 남자의 마음이에요. 10번 데이트하면 정말 바쁠 때 한 번 빼고 9번 너를 집에 데려다 주는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군소리도 안 하는데 네 머리카락 1cm 자른 걸 못 알아봤다고 그거를 걸고 넘어진다고? 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피곤한 질문들로 정말 괜찮은 남자를 놓칠 수도 있어요. 정말 괜찮은 남자를 그런 어리석은 테스트로 놓칠 수도 있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